절대까지 하는 거죠. 포기란 없다. 포기란 없다. 태형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 근데 진짜 약간 진짜 올림픽 나온 것 같은. 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서현 언니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뭐라고? 그냥 하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아니 그냥 하라고. 아 그냥이라. 생각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무쇠소년단 스포츠뉴스의 한재용입니다. 10월 통영에서 개최되는 철인 3종 경기 완주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TBN 무쇠소년단 단원들이 훈련의 한창입니다. 맏언니 진서연을 필두로 에이스 유희, 운동수저 철이나 무서운 기세로 성장 중인 박주현까지 하나같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 진서연 선수는 정신력, 리더로서 너무 좋고 피지컬적으로나 뭐 근력이나 그 멘탈만큼은 진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제가 사이클도 처음 타보고 수영은 아예 못하고 러닝도 사실 잘 안해요. 못하니까 연습하면 될 수 있겠지? 어. 세 종목 다 도전인데 절대까지 하는 거죠. 포기란 없다. 포기란 없다. 아, 유희 선수는 수영 선출이잖아요. 근데 사실 수영 선출이라고 해도 아직 그게 남아있을까 의심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야 역시나 선출은 선출이구나. 몸이 기억을 해요. 너무 수영만 평생해서 자전거 진짜 걸음마부터 배우고 있어요. 유희 씨는 저희 팀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예요. 사실 체력적인 부분이 이미 약간 거의 완성형이기 네. 때문에 자전거 실력도 네.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록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마다 반합니다. 아... 운동하는 모습마저 예뻐요. 저는 따릉이조차도 안 타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꿈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 끝났을 때 저의 로망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로 통해서 좀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나 근데 진짜 약간 진짜 올림픽 나온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중계수, 네. 선수 때 단 네.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20년 만에 이런 걸 하네요. 제가. 네, 이제 철이나 씨를 저희 안에서는 지금 철이나라고 이제 별명이 생겼어요.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은 운동 신경이라든지 운동을 좋아하는 거나 운동 능력을 볼 수가 없는데 와 능성과 지기시라는 승부욕을 봤어요. 어렸을 때 어떠한 계기로 운동선수 쪽으로 갔다 하면 한가닥 했을 기대주예요 정말. 네.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탄수화물 열량을 채우고 바로 훈련을 가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훈련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러닝으로 채우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6번 정도. 하루 쉬세요? 네. 주 6일 운동하시나요? 서현 언니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하루 쉽니다. 아 그렇군요. 운동선재라고 별명을 네네. 붙였어요. 못하는 종목이 없고 훈련할 때마다 너무 쭉쭉 잘 흡수를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강해요. 운동선재라는 말이 네.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있구나. 수영은 유희 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수영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도전하는 게 좋고 힘든데 힘든 만큼 재밌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아, 포기를 포기한다? 네, 포기를 포기했어요. 아, 시간 아까워요. 가장 보통 네. 사람과 계속 비슷한 체력과 네. 비슷한 마인드. 네, 잘 포기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우는 소리도 하시고 제이가 왔을 때 너무 무서웠죠. 걱정이 너무 많이 됐지만 지금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시도를 못 해볼 수도 있는 도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어요. 평소에 하루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 눈 뜨면 집 밖으로 나가서 뜁니다. 뛰고 나면 샤워할 겸 수영을 합니다. 아 샤워 대신에? 네, 네. 네. 이제 머리 말릴 겸 자전거를 타요. 원데이 쓰리 운동 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철인 3종이기 때문에 이 3종의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체력적으로는 사실 가장 약체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훈련마다 끝까지 도전하는 악바리 정신을 근성. 가지고 이 추세로 가면은 사실 기량도 쭉쭉 올라올 것 같아서 훈련할 때 조금 찡찡댄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누구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찡찡을 대는 게 아니고요. 서현 언니가 좀 이상한 거고요. 제가 아마 가장 시청자분들과 제 주변의 친구들과 제가 대변인이 되지 않을까.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5시 막 6시에 일어나서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과 이 강도가 너무 세거든요. 훈련이 고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합니다. 서현 언니한테 전화를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해주나요? 그냥 하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아니 그냥 하라. 아 그냥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방글이 감독과 김동현 단장 역시 이 기세라면 철인 3종 완주에 성공할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이건 진짜 역사다. 기록에 남는다. 그쵸. 불안하다 걱정이다 하다가도 같이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진짜 되겠는데? 정말 대단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네. 종목별 훈련뿐 아니라 식단, 멘탈 관리까지 단원들은 배우의 일상을 모두 포기할 정도로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쇠소년단의 관전 포인트는 성장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래서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성장 과정 자체가 저희 프로그램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를 한 번에 완주해야 하는 고강도 종목입니다. 7월부터 장장 4개월 동안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하는 무쇠소녀단 단원들은 올 10월에 열리는 통영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완주를 목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해보지 못했지만 도전한다 이런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정말 부응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전거도 수영도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서 최대한의 용량을 끌어올려서 완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걸 하면서도 느끼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불태워보겠습니다. 야, 완주한다면 제가 목걸이 딱 걸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저도 뛰겠습니다. 무쇠소녀단 네 분 화이팅! 죽을 것 같은데 뿌듯해를 연신 외치며 훈련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녀들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TVN 한재용이었습니다.